어떻게 이래야 효율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업무가 주어지면 전체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는 것 같아요. 아, 회사는 일단 차렸는데 경험이 좀 얕고 짧아서 좀 막막하네요. 5개월 만에 국내외 MBA와 동일한 수준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. 이미 수강한 친구가 다른 대학원 과정보다 더 유용하다고 추천을 해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휴넷 MBA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런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싶어요. 저는 사실 MBA에 대한 욕심은 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시간을 빼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근데 휴넷 MBA를 알게 되었는데요. 고용보험 환급 제도도 이용 가능해서 60만 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휴넷 스마트 MBA는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. 이력서에 MBA 한 줄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는데 자격증까지 함께 발급된다고 하니까 한 번 노력으로 두 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육아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휴넷 스마트 MBA는 온라인 수업이라 제 스케줄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편리했어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특강도 참석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배운 내용도 복습하고 지식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MBA 신입생 환영식 때 만난 동기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.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게을리 할 수도 없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. 또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다른 분야의 또 동문들도 알게 되다 보니까 제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